용돌초에는 126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아쿠아리스트와 함께 알아볼까요? 엄마 네, 지금 보시면 아쿠아리스트 옆에서 멋지게 근무를 하고 있는 물고기가 전갱이라는 물고기입니다. 몸통 옆에는 뾰족한 물미늘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옆에 전갱이보다 조금 더 큰 물고기가 보이시는데요. 이 물고기는 우리나라 물고기인 병어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왼쪽 상어 옆에 이제 주문이를 한 상어가 보이는데요. 그 상어가 샤키 상어라고 하는 상어입니다. 오, 샤키. 가오리는 이제 배가 하얗고 위가 검은색 채색을 하고 있는 흑가오리라고 하는 가오리입니다. 네, 가오리를 보시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 저 눈같이 보이는 구멍은 가오리의 콧구멍입니다. 가오리의 눈은 이제 위에 보시면 검은색, 두 개의 눈이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고기를 만나봤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제주 연안과 남해안 연안에 서식하는 푸른바다 거북이, 아쿠아리스트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잘 찾아보시면 하얀색 강어같이 생긴 물고기가 보이는데요. 네. 이 물고기는 슈블로우즈, 우리나라 말로는 달의 상어라고 불리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이제 몸통은 가오리 몸통을 하고 있고 꼬리 부분은 상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분류를 하자면 가오리, 예, 가오리 정도.
네, 이것으로 원돌쪽 설치 설명회를 마치고요. 네, 피딩쇼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포토타임도 있을 예정이니까 이제 앞에 나오셔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 찍으시면 네, 그러면 지금부터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차례대로 순서를 보여주시면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포토타임이 끝난 이후에는 2시 반에 물범에서도 산타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2시 반에 물범 산타 앞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뭐라 거기도 있었냐 이제 쓴 것들은 그거이네. 안녕.